ES6 버전 이후로 쓸 수 있는 게 아주 상당히 재밌는 게 오브젝트 디스트럭처링이라고 있습니다. 디스트럭처링. 처링 뜻이 되겠네요. 스트럭처, T-U-R-I-N-G. 이게 뭐냐니까 예를 들어서 let 해서 human 지셀 001 해서 여기다 뭔가를 담을게요. 오브젝트 하나 담을게요. 이 오브젝트 우리 만들어 놓은 게 있죠? 여기 있는 이 오브젝트를 그냥 복사해서 담아보겠습니다. 그럼 이게 들어있죠? 휴먼 지설 001 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, 이게 오브젝트가 들어있는 거잖아요? 이 중에서는 우리가 필요한 게 name이 필요하다. 그죠? name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그냥 let name 이렇게 되는 건데 name에다가 이걸 담을 수가 있어요. 어떻게 담냐니까 이 name에다가 curly brackets을 씌워줘요. 그런 다음에 휴먼 지설 001 넣어주는 거죠. 그러면은 네임만 여기 들어와서 딱 담기게 됩니다. 상당히 재밌죠. 여기다가 만약에 아이디도 담고 싶다 그러면은 아이디 이렇게 넣어서 해볼까요? 컨솔로그에서 네임과 아이디를 보여달라. 밑에 있는 거는 잠시 좀 코멘트 처리해놓고 그죠? 그런 다음에 여기서 노드 DB 커넥트 돼 있죠? 위에서 그대로 하면은 이렇게 예쁘게 8210 이렇게 해서 이름과 그리고 전화번호가 아이디가 정확히 표시가 되는 거죠. 이게 디스트럭처링입니다. 그러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해서 이 위에 있는 것도 바꿔줄 수가 있죠. 이걸 지워버리고 그리고 여기 있는 것은 이렇게 클리 브라켓을 씌워주는 거예요. 그죠? 그리고 우리도 한 더 쓸 게 있는데 그 오브젝트 아이디도 쓸 거예요. 요 오브젝트 아이디는 뭐예요? 오브젝트 아이디 이것도 뭔지 볼까요? 요거는 일단 예, 일단 냅두겠습니다. 냅두고 이렇게 하고 마찬가지 실라고 해서 오브젝트 아이디가 뭔지 한번 보죠. 오브젝트 아이디 컨솔로그 해보겠습니다. 또 마찬가지 하면은 오브젝트 아이디 해서 펑션 오브젝트 아이디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. 오브젝트 아이디는 펑션이에요. 그러니까 이렇게 해줘야 되죠. 다시 클리어하고 그러면은 펑션 돌아가면서 이게 나오죠. 이게 좀 전에 봤던 자동으로 생성되었던 16진수로서 24개예요. 그러니까 96비트죠. 96비트짜리 코드가 나옵니다. 그래, 96비트니까 이게 중복된 코드가 나올 확률은 2의 96 성분의 1밖에 안 되죠. 그죠? 생성할 때마다 다른 게 논다는 거예요. 볼까요? 다시 생성해봅니다. 이번엔 또 다른 코드 얘랑 다른 코드가 또 나왔잖아요. 그죠? 이게 앞으로 우리가 많이 쓸 겁니다. 오브젝트 아이디를 써가지고 우리 블록체인 할 때 이 방법을 써서 우리가 앞으로 코딩을 해나갈 거예요. 굉장히 재밌습니다.